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150종류의 식물에서도 항산화 작용이 가장 강한 식품 한 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좀 알고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강력한 150종의 식물을 모두 비교해서 찾아낸 최고의 항산화 작용 강한 식품 한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제 암을 억제하는 그 성분 중에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페놀이요, 150종의 식물 중에서도 특히 메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식물 바로 메밀입니다. 메밀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메밀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평소에 메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또 쉽게 물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뭐 특히 이런 여름에 많이 드실 텐데요. 이 메밀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암 및암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150종에 넘는 식물을 조사를 했고요. 100마리가 넘는 쥐를 이용해서 항종양 효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간암 발생률과 폐 전이 발생률에 대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조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않는 거죠. 그 다음에 AHCC는 6단당 관련 화합물이고요. 이제 회색 맛대빠는 PMP로 폴리페놀 혼합물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대조군은 당연히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발라놓은 거니까 이제 다 뭐든지 암세포 그걸 발라놓은 거예요. 암이 자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암이 100%다 발생합니다. 뭐 HACC든 PMP든 다 발생했죠. 근데 보세요. AHCC 투여군 6단당 관련 화합물을 했더니 간암 발생률은 뭐89% 여전히 높죠. 근데 폐전이 발생률은 40%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PMP 이 폴리페놀 혼합물을 이제 투여를 했더니 간암 발생률이 70%까지 떨어지고요. 폐전이도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AHCC와 PMP 이두 가지를 모두 투여한 것을 봤더니 간암 발생률은 70%, 폐 전이 발생률은 29%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밀 속에 있는 폴리페놀의 암 억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또 실험 후 각각의 그룹에서 쥐의 생존율, 폐의 병리 조직 등을 또 검사를 해봅니다. 대조군의 쥐에서는 모두 이제 암이 발견됐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10에서 30% 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실험용 쥐의 간 조직과 폐 조직인데요. 왼쪽 사진이 이제 간, 오른쪽이 이제 폐 조직 사진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4번. 4번에 이제 뭐 간암의 특징인, 이게 저도 이제 영상을 전문적으로 이제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의사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진들을 보고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이제 전 책에 나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A 같은 경우에 실험용 쥐의 간 조직 사진인데요. 이 4번 그림 이제 왼쪽 상단이 1이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3번. 그러니까 이제 왼쪽 상단 1번, 왼쪽 하단 2번, 오른쪽 상단 3번, 오른쪽 하단 4번입니다. 4에서는 간암의 특징인 세포의 다핵화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실제로 이제 암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B 사진을 봤더니 이제 쥐의 폐조직인데, 이 대조군인 4번,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거죠. 이 간암에서 전이된 암화가 보이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실제 그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페놀,
메밀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많이 드시면은 암 종양이 생기지 않고 또 억제되지 않는, 전이되지 않는 이런 것도 확인이 된 건데요. 어떻게 뭐가 되느냐? 메밀면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메밀면 중에서도 껍질을 포함한 메밀을 만든 껍질을 포함한 메밀로 만든 메밀면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껍질에 알맹이보다 더 많은 폴리페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밀국수를 다 먹으면은 이 메밀을 삶았던 국물도 꼭 드셔야 됩니다. 이 메밀에 함유된 루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메밀국수를 삶을 때 물에서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루틴은 비타민C와 더불어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메밀 삶은 물도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메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다. 다른 식품들을 먹으면 되니까 내가 메밀에 좀 알레르기성 반응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메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150종의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암의 전이와 억제, 종양의 발생 이런 이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메밀을 다량 섭취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메밀 국수를 먹는 것이 좋다. 또 메밀 국수도 그냥 메밀 국수가 아니라 그 껍질을 함유해서 만든 메밀 껍질에 더 많은 폴리페놀이 이제 있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메밀 껍질을 함께 메밀 면으로 만든 그런 메밀 국수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밀 이걸 좀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 식품들 특히 천연의 식품들이 정말 항암제고 정말 좋은 식품이다. 그것들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먹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그 식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 뽑아서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이 식품으로 먹었을 때랑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랑 같을 것이냐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이 과연 똑같을 것이냐 흡수나 작용 이런 것들이 동일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왜냐면은 정말 그렇게 효과가 명확하다면은 사실 이건 식품이 아니고 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건강기능식품 뭐 비싸기도 하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의존해서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제철의 채소들 제철의 과일들을 직접 사서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최고의 약이고 최고의 항암식품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 억제 식품 사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뭐 좋은 식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있고 이런 걸 알면서 앞으로 더 음식을 드실 때 이런 것들 위주로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항암 효과가 들어있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